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먹는 거라서? 네. 아, 그럼 뭐요? 오늘... 직접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왜 먹방을 왜 제가 없을 때 하나요? 아,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 저희가 이 대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푸드테크가 뜬다. 이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음식을 지칭하는 푸드 그리고 네. 테크놀로지를 지칭하는 테크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네. 푸드테크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정말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먹을 게 없네요 여기. 아, 그러니까 다 그림의 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아니라 속이 말하면 서비스 얘기, 산업 이야기, 산업 이야기죠. 라고 가깝죠. 얘기할 수. 다음에 저희가 먹방 할 때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진가를 발휘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푸드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푸드테크의 발전 가능성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념을 김영로 앵커가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어떨까요? 얘기를 해준 것처럼입니다. 푸드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해서 푸드테크. 네. 뭐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하면 핀테크 하고 네. 테크만 붙이면 되는 건데 네. 정보통신 ICT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오토 서비스에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말은 있었어요. 푸드 사이언스라고 있었는데요. 이때 푸드 사이언스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나 산업 개념보다는 네. 이때는 뭐 어떻게 하면 뭐 토마토를 더 크고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수박을 더 달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과학 기술들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정보 통신 기술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그거 지금 나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 하나가 이제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빅데이터가 이렇게 갖춰주다 보니까 네. 레시피 제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거고 네. 인터넷만 뭐 검색하면 그렇죠. 레시피는 조금 다 나오니까 네. 레시피를 제공해서 이 레시피에 맞는 재료를 자동으로 주문해 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달 네. 잘 아시겠죠? 많이 네. 이용하고 있어요. 예. 네. 배달 앱도 사실 푸드테크라면 푸드테크예요. 네. 음식과 관련이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주문 결제 뭐 전반적으로 배달해 주는 것부터 해서 뭐 다 오토 서비스가 이렇게 뻗칠 수 있는 산업에서는 음식과 관련되면 우리가 다 이제 푸드테크라고 묶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삼성에서 나온 신제품 냉장고 중에서는 네? 식재료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냉장고가 나왔어요. 정말요? 그렇죠? 예. 그런데 IoT의 결정판이라고. 야. 무슨 부대표에게 결정판이 될 수도 있네요. 아니 왜냐면 그건 그걸 발전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 있는 재료로 네.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도 냉장고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것도 이제 IoT가 발전되면 그러니까 김영롱 앵커 네. 하는 얘기는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편리한 기술일 수 있는. 네. 문서진 부대표에게는 그냥 결정판이 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건데 냉장고 결정판이 된 거죠. 네, 유독 네. 필요한 그런 기능인데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그쵸. 냉장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식재료가 떨어졌을 때 알림을 해주는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는 이와 더해서 만약에 설정만 해놓으면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일례로 삼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삼성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랑 연결이 돼서 식재료를 주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와. 이게 정말 빅데이터, IoT 정말 테크놀로지 네. 맞네요. 예, ICT 네.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푸드테크가 네. 3D 프린트와 관련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쪽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지만 네. 어쨌든 산업 자체는 글로 넘어가고 있긴 하죠. 왜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음식과 관련돼서 3D 프린터를 많이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3D 프린터라는 게 그냥 음식 재료와 관련된 부분을 넣어놓으면 뭐 딱 버튼만 누르면 막 예를 들면 뭐 케이크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네. 사실 음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레시피와 이런 제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완제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셰프의 소위 말하는 뭐 불맛이라든지 네. 칼맛이라든지 이게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미래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냥 뭐 알약 하나 먹으면 배부르는 것처럼 네. 그냥 음식도 이렇게 단순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맛이 따라갈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네. 일단 생각하죠. 아 불맛 3D 프린트 낼 수 있다. 불맛 향 조미료를 넣으면 된다. 네. 근데 사실
이 먹는 데 있어서 더 그건 더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저도 이제 운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차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핸들이 아, 그렇죠. 없으면 그렇죠. 난 좀 심심할 것 같아.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음식은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니, 근데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음식 자체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영양소만 섭취하려면 네.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제 요리에 대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요리사의 뭐 손맛을 네. 빼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D 프린터와 관련된 음식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네. 어찌되었든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산업은 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발전을 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음식을 만들어지는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 재료 자체도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3D 프린트를 이용한 식재료들 그리고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한 네. 가지 활용 가능한 게 팜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IT 기술을 그렇죠. 그대로 네.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도 더 좋아질 뿐더러 네. 사람의 손길은 덜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야. 거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좀 놀라운 건데요. 네.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네. 없던 식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식재료라는 게 뭐 어떤 게 도대체 예를... 모르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뭐 네. 일례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는 아주 기초적으로 곤충. 네. 아, 곤충에서 네. 단백질을 네. 빼서 그걸로 뭔가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곤충뿐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재료를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면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몇십 년 후에는 옥수수밖에 네, 없을 네. 것이다. 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 업체에서는 이미 메뚜기에서 추출한 단백질, 메뚜기로 만든 단백질 프로틴 바를 출시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업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뚜기로 맞아요. 그리고 먹는 곤충 뭐 사업에 뭐 개발을 하고 있다. 뉴스가 네. 나온 만큼 메뚜기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보다 어느 정도 윗세대로만 조금만 올라가면 메뚜기를 실제로 그냥 잡아서 구워 드셨던 네.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윗세대가 잰 거예요. 저 그랬는데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뚜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네. 없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저희까지만 내려오더라도 메뚜기 한번 구워 먹어봐 하면은 약간 선뜻 손이 안 가요. 고소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다고는 들었지만 번데기 맛 같아요. 내 입으로 못 넣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없는 시절에 어쩔 수 없이 한 네. 거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식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치? 이제 음식업을 하는 업체 측에서도 여기를 기술 개발하지 않으면 그렇죠. 언젠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얘기할 때 김영롱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나는 그거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네. 왜 신기술이야? 네. 왜 푸드테크가 뜬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좀 특이했던 몇 가지 사례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예. 일단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자면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배달 애플리케이션. 예. 뭐 네. 내가 음식 주문했을 때 바로 집 앞까지 되고 그리고 결제도 모바일로 한 번에 가능하고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게 있고 네. 맛집 추천 예약 이런 것들도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푸드테크의 종류를 보면서 이미 블로거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고 다만 이 블로거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좀 보기 좋게 해놓은 정도가 아닐까 이거 갖다가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을까? 예.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푸드테크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메뉴의 선정부터 재료의 준비 그리고 조리법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업체가 있어요. 테이스트샵이라는 곳인데 제가 참고로 네. 여기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닭도리탕을 메뉴를 클릭하면 네. 이제 2인분 양을 정확하게 딱 그렇게 해줍니다. 해서 딱 주면 그냥 바로 조리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요리를 못하는 자취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데 네. 뭐 저는 좀 사실 요리를 좀 하긴 하니까 어느 정도 하면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버리면 네. 그때부터 이제 맛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대로 네, 만약에 정말 정확하게 넣거든요. 문서진 부대표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그렇죠. 푸드테크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오늘 뭐 먹지? 그렇죠. 내일은 또 뭐 먹지? 그럼 내일 이후에는 또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메뉴는 정했어요. 해산물 볶음과 크리스피 에그 누들을 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재료는 뭐가 필요하지? 그렇죠. 네. 블로그 다 준비해야 블로그 딱 검색해서 레시피 또 검색해야 되죠. 또 네. 재료는 또 맞아요. 각자 마트 가서 네. 해산물은 해산물대로 또 에그는 에그대로 네. 누들은 누들대로 이렇게 사와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주냐면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요리 레시피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저녁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해산물 볶음과 에그 누들 이거 해먹으려고 하는데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네. 딱 한 번 클릭만으로 이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완성까지 가능한 모든 재료를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네. 아 근데 이 서비스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이거 홍보 느낌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뭐 협찬이라도 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저희 김영란법 때문에 네. 절대로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이런 다만, 서비스라는 네. 데가 얘기해 주신 이 업체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업체도 많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단점을 먼저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혹시나 실수해 버리면 좀 어렵다는 거.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해물 볶음밥을 한다. 그러면 뭐 새우를 사야 되는데 그 해물 볶음을 한 번에 먹기 위해서 새우를 만약에 뭐 한두 개 안 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한두 명 그렇죠. 1인 가구를 네. 겨냥해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해물 볶음밥 한번 하기 위해서 막 새우도 사고 뭐 다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편한 네.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직장인 분들 보면은 점심 식사를 대부분 뭐 식권으로 들고 가서 가맹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네네. 혹은 아니면 장부가 걸려 있어서 그 장부에 네, 네, 기록을 한다든지 네. 물론 저희 회사는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식권의 경우에는 들고 다녀야 되고 뭐 분실할 경우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허위 기재를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네. 김영롱 앵커와 저가 두 명이 가서 먹고 세 개의 그 메뉴를 시키죠. 문서진 부대표 이름까지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거죠. 이런 허위 기재의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 편하긴 하지만 나중에 영수증 정리를 네. 다 해야 돼요. 네.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자, 이 식권과 장부, 법인카드 모두 필요 없게 만드는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개인들에게만 좋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죠. 좋고 네. 그리고 가맹사업자들도 굉장히 좋고요.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자신의 그 핸드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리고 가맹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정산 완료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산 완료가 됐을 때 가맹식당에서도 정산 완료가 뜨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좋네요. 네. 감시당한 느낌. 근데 김영란법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가. 그리고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네, 이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예. 또 여러 사람이 갔을 때에는 각자 자기가 정산 완료, 정산 완료, 정산 완료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간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한 번에 정산 완료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각자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네.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그 푸드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음식과 관련돼 있으면 뭐. 네. 네. 그렇죠. 음식과 관련돼 있고 네. 기술과 관련돼 있으면 네. 모두 다 푸드테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얼추 경험을 시작한 것들인데 네. 미래 성장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 설명에 앞서서 아주 이제 한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례를. 일단 최근에 네덜란드 대학에서 네. 하나를 개발한 게 뭐냐면 쇠고기의 그러니까 소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네. 근섬유를 만들어냅니다. 네. 압착을 해서 네. 소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유만 들으면 뭐 그래 어렵게 먹냐 그냥 소고기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않냐 생각하지 않... 문서진 부대표의 가치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시할 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참고로 이제 이 기술에 대해 투자를 한 기업이 네.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를 도축함에 있어서 또 이제 도축과 관련돼서 거부감을 예. 보이는 사람들도 네, 그렇죠. 있고요.
떠나는 소를 소위 말해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 오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맞아요. 축산백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곡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많은 소위 말해 토지의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뭐 물 관련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 부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소를 먹이기 위해서 또 특히 말하면 사람이 먹는 곡물이 아닌 소를 위해 사료용 곡물을 위해서 또 소위 말해 물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줄기세포로 관련돼서 네. 이게 나온다면 그럴 위험이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생산이 균일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구제역이 갑자기 불어닥쳐가지고 갑자기 소가 막 갑자기 죽어서 소값이 네. 오른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냥 계속 찍어낸다는 거고 야. 또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 부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안창살이라든지 네. 뭐 갈비살. 근데 이거는 사실 비싼 이유가 그거잖아요. 소를 도축했을 때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급 부위를 오히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핏 들으면 아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걸 알고 보면 네. 전혀 가능,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네. 이건 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단계고요. 네.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걸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데 네. 일단 식물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 공장이라고 해서 뭐 사실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네. 이런 것들은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노지에서 키우는데 네. 이거를 이제 공장, 심하는 빌딩 저기 보이시죠? 이야. 빌딩에서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노지에 키우는 것보다 최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배는 어둡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위로 쌓아 그렇죠.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건 기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그러냐. 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야. 또 하나는 여기에 생산될 때 비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LED 조명 자체로 인해서 살균도 다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LED로.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이건 이제 뭐 이제 회사에서 구내식당에 네.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배추라든지 이런 식물을 키워서 먹는 건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키운 데는 농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죠. 네. 물류죠. 야, 그리고 항상 세상에. 그렇죠. 야.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산지에서는 배추가 100원밖에 안 왔는데 우리가 막상 먹는 건 1,000원이다 뭐 이러면 네. 네. 항상 문제가 나오죠. 다 유통마지, 네. 물류로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소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 낮아진다는 네. 점. 일자리 없어지는 소리가 또. 아니죠. 근데 그쪽은 없어지지만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일자리 새로 또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뭐요? 제가 스피드 퀴즈예요? 아니 소고기 생각난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네. 이 식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양식도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상 양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양식을요? 양식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는 양식이 육상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저게 나오는 게 이제 빌딩형 양식장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사실 육상 양식장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바다 근처에 있어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해수가 원래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양식에 가장 중요한 건 해수 온도와 해수를 계속 유입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 지금 세워져 있는 새우 양식장입니다. 저게 사막에 새우 양식장이, 사막에 새우 양식장이 있는 겁니다. 아,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게 야.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과학원에서 이 기술을 만들어서 지금 알제리에 수출을 맞아. 한 겁니다. 네. 우리도 보도했었어요. 저.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들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네. 많은 면적도 필요하고요. 네.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뭐 사료라든지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 가두리 양식에 가둬버리면 네. 이제 이 스트레스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그에 대한 오염도 많이 생길 수밖에 네. 없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버리면 뭐 적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한파라든지 이런 걸 만나면 뭐 갑자기 또 소위 말해 그렇죠. 고기가 뭐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면 뭐 물고기값이 오르죠. 흔히 네. 말하면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면 뭐 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그런 요인인데 이게 이제 빌딩형 양식이 되면 이런 우려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이제 바이오 블록 같은 건데 이게 네. 뭐냐 프로기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을 해수에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네. 그럼 이 미생물이 해수에 오염된 부분을 다 자기가 먹어요. 네. 그래서 정화를 합니다, 스스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화한 이 소위 미생물을
또 물고기가 먹는 거죠. 네. 그 양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도 하고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이야. 근데 여기서 키워진 또 소위 말하면 이 물고기들은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네. 항생제를 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네. 기후의 영향 안 받고 아까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심에서 당연히 네. 바로 나와서 바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통마진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이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고급 오존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소위 말하면 생산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기후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세상에. 자, 혹시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상장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깝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없는데 네. 중에 비상장이나 코넥스 시장에 있는 회사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식물 뭐 공장과 관련돼서는 네. 비상장으로 이제 인성테크가 있습니다. 아. 인성테크인데 이건 지난해 이제 이 기술을 몽골에도 수출했거든요. 네. 돼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조금 더 그래도 투자하기 쉬운 건 코넥스에 상장돼 그렇죠. 있는 예, 네. 그린 플러스라고 이게 이제 최첨단 이제 온실 를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제조하고 만들어 주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새우 아까 말했던 빌딩형 새우 양식장을 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특허를 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그린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 네. 실제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라 회사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 전 처음에 그 문서진 부대표가 막 소고기 얘기하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얘기할 때 네. 별 얘기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엄청난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푸드테크에 대해서 결론을 한 번씩 내려볼게요. 네. 먼저 그 김영롱 앵커 네.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하고 문서진 부대표 마지막으로 네. 좀 할게요. 네. 제 결론 직설은 아, 이거 쓰면서도 아, 나 너무 멀리 갔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언젠간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설국열차 바퀴벌레 양갱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런 단백질 프로틴, 프로틴바 네. 뭐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실 옛날에는 없어서 곤충을 먹었다면 요 미래에는 곤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중심에 네. 또 ICT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차 음식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또 효율성도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절하게 연결을 해서 효율을 네. 최대한 높이는 거. 옛날에야 뭐 100개의 물건을 만들어놓고 사가세요. 네. 나머지 50개는 또 재고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개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딱 50개만 제공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음식혁명도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네. 재고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4차 음식혁명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문서진 부대표요. 저는 아까 지금 계속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했는 네.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농축수산물도 정찰제가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이제 농축수산물의 하나는 시가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가 이유가 생산성이 고르지 않다는 점.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푸드테크가 발달되면서 뭐 식물원 공장이라든지 빌딩형 뭐 만약에 이제 양식장이 만약에 상용화가 돼버리면 이와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부분 그 유통 마진은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아예 정찰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는 이 푸드테크 기술 자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 일자리 감소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드테크 이야기 해봤고요. 경제 직설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문서진 부대표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